네, 충남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한 충남도의회 윤서구 의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AI 방역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제 의원님들하고 이 조류인플루엔자 AI 이제 충남 천안과 아산에 발생이 돼서요. 그쪽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의 농민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 또 여러 가지 통제 초소의 적극적 협조를 의하고요. 이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잠깐 들렸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현재 충남 지역 AI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미 벌써 다 일부 언론에서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에서도 약 420만 수, 그러니까 많은 수의 그러한 살처분을 해서, 총 양성 반응을 나타낸 49개소의 그러한 형태와 또 13군데에서의 발생 현황, 예방적 살처분이죠. 이렇게 해서 약 422만 수를 살처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한 현장을 살펴봐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다녀왔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피해 농가 지원책 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정확한 것은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농가 차원의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약 280억 정도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현재 피해 농가들과 이렇게 현재 접촉을 해서, 이것이 이제 과연 예방적 살처분이냐 아니면은 양성이 나타난 그런 건수에서 한 것이냐를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해서 약 추정치입니다만은 280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각 이제 시군에 전부 다 내려보냈고요. 또그 적절한 발생한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는 시비도 지금 현재 많이 투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농가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충남도 에서도 이 문제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남 곳곳에서 방역 요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 누적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요. 매일 연일 되풀이 되는 피로 누적, 또 교대 근무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또 일부 공직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살처분하게 되면 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일반인들이 거기 많이 투입돼서, 약한 150명 정도가 투입을 해서 살처분 내지는 방역 초소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교대 근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좀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런 부분을 좀그막그 피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이렇게 저들이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도민분들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하시면은 살처분 현장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또 안전에 유의해서 통제 초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서, 이쪽에 어쨌든 간에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한 그러한 이동 통제에서도 잘어좀 지켜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은 현재 약 2천만 수에 살처분했습니다만은, 같은 시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만 수가 처분됐는데, 참 이건 한국과 일본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우린 2천만 수가 넘습니다만은 일본은 100만 수. 참 많은 것을 더 우리가 배우고 좀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 여러 방면에서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예방적 살처분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농가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윤서구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